수진 씨 청소를 시작할 참인가 본데요. 앤디야 청소하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소하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소기 전원 스위치를 켜는 캔디. 수진 씨가 청소기 돌리는 걸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바닥에 떨어질 물티슈가 눈에 걸린 걸까? 냉큼 달려와 물티슈를 입에 물더니 아무렇지 않게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이러면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죠? 청소 다 했어. 아니, 캔디 어떻게 청소기를 켜줘요? 아, 제가 청소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는 걸 보더니 가리킨 건 아닌데 네. 청소할 때마다 와서 청소기를 켜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더 놀라운 것은 캔디의 살림 도우미 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캔디야, 긴 돌돌이 갖다줘. 친구 청소하자. 어, 가져와. 옳지. 긴 테이프 클리너를 망설임 없이 물고 가는데요. 여기 올려줘. 옳지. 아이, 잘했어. 캔디, 엄마 청소할게. 앉아. 옳지. 엄마 청소할게. 얌전히 앉아서 청소를 지켜보는가 싶더니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고 와. 아이뻐, 쓰레기 버리고 와. 다 쓴 테이프 클리너를 쓰레기통에 물고 와 버리는 것도 캔디의 몫입니다. 한 번 더 버려줘. 쓰레기통 버리고 와. 쓰레기 버리고 와. 밖으로 흘리는 법 없이 말끔하게 쓰레기통 안으로 꼬우린.